안녕하세요. 컬처앤매거진 독자 여러분, 푸드 디렉터 김유경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제 푸드 디렉터라고 하면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이 좀 있으실 텐데, 저의 경력을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조선일보에서 음식 전문 기자로 시작을 했었고요. 단순히 이제 레스토랑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셰프님을 인터뷰하고 레스토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같이 그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또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꼬오꼬알마라는 이탈리안 요리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마스터셰프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 도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본선에도 진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외식업 컨설팅을 하면서 메뉴 개발이나 신규 레스토랑 런칭을 또 했었고 해외에서는 한식 홍보 활동 그리고 방송에서는 미식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맛집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검증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른데 보통 그 사람들이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사람마다 입맛도 다르고 또 각자가 느끼는 맛있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는 건 쉽진 않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기준을 내리자면 조미료는 최대한 적게 하되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그리고 그 금액 돈을 냈을 때 아깝지 않은 합리적인 금액에 가치 있는 음식이면은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음식이 한 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또 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.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그 구절판과 김치전으로 환영을 했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을 때는 숯불갈비로 환영을 했습니다. 이 음식 하나로 그 나라의 맛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나라의 문화도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접시 하나에 많은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한식의 가장 큰 장점은 먹을 때 재밌다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반찬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. 우리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들이.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굉장히 놀래요. 이거 다 돈을 내고 먹는 거냐. 근데 우리 다양한 반찬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삼겹살이나 어떤 뭐 숯불갈비 먹을 때 이렇게 쌈을 싸먹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게 느끼더라고요. 또 야채를 이용해서 그 위에 고기를 올리고 파무침을 올리고 쌈장을 올리고 먹는 그 행위 하나 자체가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서 한식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주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홍콩 그쪽 동남아 지역으로 한식 홍보를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이미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한국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구체적인 예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큰 쇼핑몰에서 한식 홍보를 했었는데 하루에 두 번 쿠킹쇼를 하고 또 하루에 두 번 이 시식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무대에서 쿠킹쇼를 하면은 의자가 꽉 차 있었고 의자가 없으면 바닥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질문을 굉장히 열심히 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고요. 그리고 시식 행사를 할 때는 잡채, 김밥, 떡볶이, 닭도리탕 이제 이런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들을 많이 선보였는데 그 음식을 하나 먹으려고 30분을 기다리더라고요. 또 아예 처음부터 안녕하세요를 시작하고 음식을 드리면 잘 먹겠습니다,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또 동남아가 매운 음식을 잘 먹기 때문에 한식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게 느끼는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밀라노 엑스포는 이탈리아에서 펼쳐지는 행사인 만큼 관람객의 90%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또 10%는 다른 여행객들이었어요. 이제 입구에서 들어가면은 조금만 걸어갔을 때 왼쪽에 하얀색 돌고래 같은 모양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달 항아리를 표현한 그런 전시관이 펼쳐져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전시관에 들어갔을 때는 안에 단순히 뭐 음식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전통 항아리부터 시작해서 김치가 발효되고 또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그런 식문화에 대해서도 그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.
굉장히 놀랬던 거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한식의 그 변천사를 또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재밌어했고 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이 정도나 됐었나 하고 굉장히 좀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옆에는 이제 레스토랑이 있는데 아시아인보다는 이탈리아 사람들, 서양인들이 더 많이 앉아 있었고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본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천 명이 방문하는데 이 우리 한국관은 12,000 명이 방문하고 있었고 그리고 레스토랑은 하루에 1,700만 원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이 전시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경이로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방송 출연을 해서 미식을 평가하고 또 맛집을 평가하고 또 글을 쓰고 또 컨설팅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 회사는 이제 해외에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를 한국으로 헌팅하고 또 한국에 런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영, 마케팅, 홍보 그 전반적인 걸 다 총괄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는데요. 일단 1차적인 목표는 해외에 있는 멋진 브랜드를 한국에 런칭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멋진 브랜드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고 또 그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앞으로도 진행하고 싶습니다.